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번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버스 전용차로 딱 떠올리시면 되겠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중앙선도 넘어가는데 그죠?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거기 외에는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당연히 그 쓸 수 있겠죠.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요 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에 보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신에 타고 내렸으면 즉시 전용차로 벗어나야 돼요. 계속 거길 주행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4번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거 안 돼요. 이거 아직까지는 택배 상하차가 전용차로 통행하는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건이니까. 네.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4번이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게 되겠어요. 답 4번이었습니다. 543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이 정도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속도 90이고요. 최저속도는 30이에요.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동차 전용도로 90에 30입니다. 알고 계시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어요. 3번 90에 30 최고와 최저가 되겠습니다. 54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언제 반드시 서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교통신호 따르면 되죠.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서행을 해야 되겠고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커브길이요. 커브길 어떻게 운전해요? 서행운전을 해야 됩니다. 맞죠. 비탈길의 오르막은 서행하기 싫어도 서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아니고 교통이 빈번한 터널에서 서행하는 거 이런 거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건 있어도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것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커브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45번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과 조치 방법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했습니다. 이거 지금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초등학생 충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죠. 12대 중과실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스쿨존이다 그러면 하나가 추가되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까지 추가가 돼요. 이거 스쿨존이었으면요. 그거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 옳은 설명 찾아봐라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예외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처벌을 받는다. 맞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틀렸죠. 종합보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만 하면 된다? 아니죠. 네. 당연히 연락도 해야 되고 사고로 신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처리도 다 해줘야 되고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된다? 아니죠. 어린이한테 연락처 알려줘 봐야 의미가 없죠. 나 직접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하고 해당 사항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처리를 받고 경위서 다 쓰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뭐 뺑소니가 나온다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사고가 났으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후속 처리를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12대 중과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1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예외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받는다. 답이 되겠습니다. 54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는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아닌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이거 무면허죠. 연습면허 받고 도로에서 운전 연습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연습형이니까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어요. 2번이 답이겠고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정지할 때 운전하는 것도 역시 무면허고요. 면허가 없는 자가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군에서 운전면허 주는 경우 있죠? 운전병들이요. 그거 갖고 일반 차를 운전하는 거 이거 당연히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 아닌 것은 연습면허 가지고 도로에서 운전 연습하는 거 이거는 무면허가 아니에요. 답이 2번이죠. 547번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 차량을 발견했을 때 며칠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안에 기준으로 안 맞는 거 수용했습니다. 정비불량 차량 발견돼서 적발되면요 10일 범위 내에서 그 사용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1조에 보면요 정비불량 차량 점검해서 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를 정해서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10일입니다. 10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외워 놓으시면 되겠네요. 3번이었죠. 548번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황색 점멸 서행이죠. 다른 차 교통 안전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맞죠. 적색등화 일시정지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없어요. 서야 되죠.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황색의 등화는 차마가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된다? 아니죠. 신속히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황색 서행한다 하고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49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자전거, 유모차인데 자전거는 일단 차죠, 이거. 유모차는 차 아닙니다, 이거. 네,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동휠체어요. 이거 차가 아니에요. 차로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자전거는 차고요. 네, 덤프트럭과 노상안전기는 자동차에 해당을 하죠.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건설기계가 해당하는데 그 건설기계가 뭐냐 하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쭉 있는 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까지 자동차에 해당해요. 따라서 자동차에 해당한 것 두 가지는 덤프트럭과 노상안전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1번과 2번이죠. 55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맞는 두 가지는 요거 경찰공무원을 보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찰공무원이 수신호를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수신호가 경찰공무원이 법적 권한을 갖죠. 근데 경찰공무원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복잡한 곳에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들을 써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거든요. 경찰이 지시를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해라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죠. 그게 모범운전자하고 군 작전 중인 헌병의 수신호. 여기 보면 군사작전 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헌병이죠. 헌병. 그리고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그래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도 범위에 포함이 돼요. 요거하고 모범운전자 포함이 되죠. 요 포함 안 되는 사람은 녹색 어머니 안 되고요. 해병 전후에 안 됩니다. 모범 운전자하고 소방 공무원 그리고 헌병 요 세 명이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법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요 세 명은. 다음 1번과 4번이었네요. 551번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요거는 시행규칙 15조에 보면요. 차로 설치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차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안 되고요. 교차로 안 되고요. 철길 건널목 없으니까 네. 답이 2번과 4번이 되겠어요. 552번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언제나 했습니다. 일단 해당 도로들이 법정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네요. 보면 편도 2차로인 일반 도로를 매시 85km로 주행 중이다 했어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요 매시 80km 이내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85km로 달렸죠. 85가 8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위반이죠.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km로 주행 중이다.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죠? 지금 9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90이 더 작죠? 이거는 괜찮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매시 95km로 주행 중이다. 우리 아까 잠깐 했었죠? 자동차 전용 최고 90, 최저 30이에요. 근데 지금 95로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90보다 크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위반이에요.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km로 주행 중이다 했어요.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요 최고속도가 8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5로 달리고 있으니까 80보다 75가 작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위반하고 운전하는 것은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가 80인데 85로 달렸으니까 1번이 위반이고 3번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제한속도 90인데 95로 달렸으니까 3번이 위반이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위반이 되겠습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가 제한속도 80인데요 요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편도 1차로 고속도로가 88 고속도로라고 광주하고 경남 쪽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이제 없어요. 다 양방향 4차로 편도 2차로 이상 됩니다. 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경우 두 가지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53번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두 가지 골라보겠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이게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이런 곳에서 실선이나 이런 안전표지 등으로 구역을 나눠 놓은 구분한 그 도로의 가장자리 요쪽 부분. 요거를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죠. 요쪽을. 그래서 요 맞는 거 두 가지 골라보래요. 경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경계 표시 안 하면은 이거 구분할 방법이 없죠. 네, 해야 되고. 보행자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그죠? 이거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애들이 이렇게 막 도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잘 안 다니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보도를 딱 다닐 수 있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겠죠. 보행자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맞고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한다. 그렇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으면 굳이 길 가장자리 구역을 돌 필요가 없죠. 보도가 따로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다? 아니죠.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니까 도로의 일부죠. 도로가 아니다는 틀렸죠.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을 맞는 설명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한다.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